전남 광진에서 겨울 딸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맛으로 전국은 물론 동남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비닐하우스 안은 달콤한 딸기가 익어갑니다. 농민들은 겨울 딸기 수확으로 바쁩니다. 이곳 농장은 고마미지 영농조합이 운영하는데 귀농인 20여 명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고마비지는 강진, 장흥, 해남의 예치명이고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귀농인 20명이 모여서 만드는 겁니다. 그 자체 농사도 하고 있고 국내 유통, 해외 수출을 하고 있고 지난해보다 작황이 좋아 수확하는 농민들은 흐뭇한 표정입니다. 이번 겨울 딸기 1,200kg 1,500만 원어치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데 이어 대만과 싱가포르에도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까지 2만 킬로그램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국내는 물론 동남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은 철저한 품질 관리에 있습니다. 이곳 딸기는 서량 품종으로 당도가 16%까지 올라갑니다. 화학비료 대신 녹조류의 한 가지인 클로레라를 사용해 수확량은 늘리고 단맛은 높였습니다. 클로레라라고 하는 미생물 배양균을 일주일에 250배에서 500배 정도 희석해서 살포함으로 인해서 신선도가 유통 시에 굉장히 오래가고요. 맛이 월등히 해충 방제도 천적을 이용합니다. 거둬들인 딸기는 공동 선별장으로 옮겨 선별 포장합니다. 소포장으로 바꾸면서 판매가 늘었습니다. 딸기를 부지런히 포장하지만 주문량을 따르지 못할 정도입니다.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귀농인들이 정성 들여 키운 강진 딸기가 동남아를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를 기대해봅니다. 강진 딸기 수확은 오는 5월까지 이어집니다.